뇌과학 참 신비롭네요. 우리 몸 바깥에서 마음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건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일대학의 신경과학자는 동물의 몸에서 떼어낸 동물의 뇌를 36시간 동안 살아있게 유지시키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마리 이상의 돼지의 뇌를 도살장에서 얻은 뒤 연구팀은 4시간 동안 혈액순환을 회복시켰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이들은 브레이넥스라고 불리는 기계를 이용했는데요. 이는 인공피를 체온의 수준으로 데워 이를 뇌에 주입하는 장치입니다. 전기 활성은 탐지되지 않았지만 뇌파는 코마 상태에 있는 인간의 뇌파와 유사함을 발견했으며 뇌세포 각각은 놀랍게도 건강했으며 정상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었죠. 연구원들은 이론적으로는 이 기술은 영장류, 심지어 인간과 같은 다른 종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 과학자들은 윤리와 관련된 길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상한 문제가 모르는 사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